우리나라는 요런 세 개 있는데 하나 중에 붙여가 있는 초록동사 혼용이 가능해요. 비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비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현장 강의, 현강하고 똑같아요. 요청 이렇게 해서 되지 요청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와 진보된 장치의 사용을 사용만 전사인 그러니까 예고 흑화가 되면 전치사 붙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문제 푸는 시간 그대로, 숙제 검사 그대로, 단어 시험 그대로, 화면을 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현강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현장감과 생동감을 살리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고요. 또는 학생들의 출석 체크라든지 출결 관리 이런 부분의 숙제 검사 같은 것도 매일매일 원격으로 SNS를 통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없는 강사의 그 밀착 관리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똑같은 컨텐츠에 똑같은 관리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소통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 더 좋아지는 강의로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이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걱정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 들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다시 상황이 좋아져서 얼른 강의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우리 상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만간 강의실에서 즐겁게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때까지 몸 건강하시고요. 열공하시고요. 언제든지 힘들 때 쌤들을 찾아주세요. 안녕요.